우리나라 제1의 해상관광지 경상남도 통영.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이곳은 수려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크고 작은 섬들과 아름다운 해변이 펼쳐져 있는데요. 예로부터 교통의 중심지로 임진왜란 당시 격전지이기도 했던 통영은 충무공 이순신의 유적을 비롯해 다양한 역사적인 유적지가 많습니다. 아름다운 바다와 역사, 문화가 공존하는 동양의 나폴리, 통영으로 떠나볼까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절따라, 전설따라. 저는 국악인 남상일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찾은 이곳은요, 경남 통영입니다. 통영하면 한국의 나폴리 이렇게 불려지잖아요. 그리고 저같이 음악하는 사람은요, 통영국제음악제 이렇게 예향의 도시로 알고 있는데요. 이곳 통영에서는 또 어떤 절을 만나고 어떤 전설을 만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같이 여행을 떠날 스님 한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어서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스님, 이 통영하면 예향의 도시잖아요. 네. 네. 분명한 예향의 도시죠. 네. 걸출한 예술인들이 매우 많이 배출된 그런 곳입니다. 네. 그러나 그 예향에 앞서서 아마 여기가 부처님의 나라라는 것은 아직 모르셨을 거예요. 부처님의 나라. 그렇죠. 미륵 부처님이 오실 나라. 그러면 어디로 먼저 가야 될까요, 스님? 일단. 네. 가시죠. 네, 일단 네. 가시죠. 네, 예. 가보시죠. 예. 예. 네. 스님과 함께 향한 곳은 통영하면 손꼽히는 명물 케이블카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로 알려진 통영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면 발 아래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아름다운 풍광이 한눈에 펼쳐지는데요. 때문에 통영의 대표적인 명소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10분 정도 케이블카를 타고 산을 오르면 바로 미륵산 정상에 닿게 됩니다. 이야, 진짜 가슴이 뻥 뚫리고 이런 경치를 통영 아니면 어디서 보겠습니까, 스님. 멋지잖아요. 그런데 아까 스님께서 통영은 불국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통영의 남쪽 이 섬, 이곳이 바로 미륵도입니다. 네. 이 미륵도 중앙에 우뚝 솟은 산, 이곳이 바로 미륵산인데요. 네. 이 미륵산은 미륵 부처님께서 당내 세계에 출연하셔서 네. 중생들에게 제도하신다라는 그런 유래에서 불교 설화에서 유래가 되어서 이 산을 미륵산 혹은 용화산이다라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네. 자, 저쪽 한번 보실까요? 네. 벽발산이라고 합니다. 벽발산. 네, 저기는 벽발산이 자리를 하고 있어요. 미륵 하생경에 보면은 그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 56억 7천만 년 뒤 이상 세계를 구현하실 미륵 부처님께서 강림하실 것이다라고 예언하셨어요. 네. 사천왕이 푸른 옥으로 만든 바루, 네. 바루 아시죠? 네, 네. 예, 스님들 공양하는 네. 바루. 그 바루를 만들어서 부처님께 헌상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 부처님께서는 그 바루를 다시 가섭존자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바루를 전해주면서 가섭아, 너는 이 바루를 품에 안고 벽발산에 가서 미륵 부처님을 기다리거라. 그 벽발산이네요? 그렇죠. 오그로된 바루를 들고 지금도 가섭존자가 미륵 부처님이 오실 남쪽을 향해서 기다리고 있는 형상이 바로 벽발산이다. 야, 진짜 불국토 맞네요. 네. 근데 두 가지만 갖고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또 있을까요, 스님? 보십시오. 벽발산에서 내려오는 바로 맞은편 남쪽에 있는 이 미륵산. 네. 그럼 여긴 미륵산이 왜 이렇게 부처님이 오시기를 갈망만 하실까? 네. 부처님의 연화 세계가 여기서부터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 이 섬섬들이 보십시오. 네. 주변의 섬들이 모두 다 보면은 불교의 지명을 가지지 않은 섬들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욕지도. 욕지도. 연화도. 연화도. 문어도. 네. 두미도. 오. 세존도. 오. 이런 등등의 섬들이 이
이 미륵 부처님 주변에서 연화 세계를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 다 진짜 통영은 스님 말씀대로 불국토네요. 그렇죠. 불국토. 예예. 그래서 우리 이 통영 불자들은 지금도 우리 이 땅이 통영 땅이 미륵 부처님이 오실 불국토라는 것을 믿고 불심 가득한 환희심 가득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미륵 부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통영시 남쪽 미륵도 중앙의 우뚝 솟은 산으로 한국의 100대 명산 중 하나로 손꼽히는 미륵산. 미륵산은 용화산으로도 불리는데 산 속에 용화사가 있다고 해서 이름 붙여졌다는 설과 내세에 올 미륵존불이 용화회상이라고 해서 용화산이라고 불린다는 설이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륵산의 대표적인 사찰로 용화사와 산내암자인 관음암, 도소람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용화사로 향하는 길은 나무가 빼곡히 우거져 있어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데요. 미륵산 자락에 위치한 용화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은점화상이 정수사로 창건하였습니다. 그 뒤 고려 원종 1년에 큰 비와 산사태로 허물어져 3년 뒤 자윤과 성화 두 스님이 절을 옮겨짓고 천택사로 불렀습니다. 그 후 조선 인조 6년에 화재로 소실되었고 영조 때 벽담 선사가 지금의 자리로 다시 옮겨 용화사라는 이름으로 중창하였습니다. 용화사 경내가 정갈하면서도 아늑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오, 뭐 작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 스님 계시네. 스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뭐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네, 서울 초파일 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탑이 보이는데요, 스님. 네. 우리가 봤던 이 전통의 이런 석탑하고는 전혀 다른 이국적인 그런 모습이거든요. 어떤 탑인가요? 예, 이 탑은 네. 불사리 사사자 법륜탑이라고 해서 네. 저 위에 보면 사자가 오, 그러네요. 예, 네 마리가. 네 마리가 있습니다. 이 탑은 고대 인도 그 아쇼카 대왕께서 부처님이 계셨던 곳에다가 여러 곳에다가 아쇼카 대왕이 탑을 이 탑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 탑을 본을 따가지고 세운 탑이 이 아쇼카 그 탑이라고 보통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조성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30년 전에 네. 조성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진짜 우리 부처님 진신사리가? 네, 진신사리가 7가가 와. 진신사리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스님, 이렇게 이 미륵산 용화사 이 사적비가 있는데 어떤 또 비석인가요? 예, 여기 이 비석은 용화사 모든 일대기를 소상하게 여기다가 다 새겨놨습니다. 네. 조선 인조 6년 임진왜란으로 잿더미가 되어버린 천택사를 중창하기 위해서 벽담 스님은 미륵산 제1봉 아래에서 미륵 부처님께 일곱 날 일곱 밤 동안을 쉬지 않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회향날 밤이 되자 꿈에 한 선인이 나타나 이르기를 나는 당내 교주 미륵불이다. 이 산은 미래세에 용화회상이 될 도량이니 여기에 가람을 짓고 용화사라 하면 만세에 길이 남으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벽담 스님은 꿈을 따라 새로 터를 잡아 절을 짓고 용화사라 이름하였습니다. 여기가 보광전입니다. 예. 근데 스님, 이 주 건물이잖아요. 이 보광전. 그 뜻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보광전의 뜻은 그냥 우리가 모든 것이 밝게, 부처님의 보광이 넓게 밝게 하라는 어떤 그런 뜻이고, 주 부처님이, 아미타불 부처님이 이제 계시고, 좌우에 이제 보현, 이제 그, 관음세지, 양대보살이 이제 그 해가 있습니다. 와, 이 용화사가 정말 아담한 듯 하면서도 아기자기하고 참 아름답네요. 예, 참, 복터에 앉은 명부전에 저희가 섰는데, 이 지장보살님과 예, 열시황을 모신 전각이잖아요. 예, 근데
정말 화려하고 그렇죠. 이 시황상의 이런 조각 기법이나 이런 색채 이런 것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한번 누구든지 다 명부를 한번 간다 그러죠. 네. 근데 죽게 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명부에 한번 가는 것이니까 가기 전에 누구든지 어디든지 지랑전 명부 시황 이런 데 가거든다. 거기 가서 한번 자기 대왕을 한번 찾아보면 좋고. 나도 대왕 아직 이름을 몰라. 너 대왕에 속해가 있지. 아유, 스님도 모르신데 제가 알겠습니까만은 우리 영화 그 신과 함께 예 보면 이 나오잖아요. 우리 또 불교적인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영화로 풀어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는데 진짜 이 누구나 한번 가는 거 아닙니까, 스님?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선업을 많이 닦고 또 많이 부처님 공부를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뭐 최고의 좋은 말, 그 이상 더 좋은 말은 없죠. 네. 그러면서 또 이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보시도 많이 하고 또 권선도 많이 하고 네. 이 BTN 붓다회도 가입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좋은 일들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뭐 이 열시왕분이 계시지만 자기 띠에 맞는 그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재판을 받는다면서요. 근데 실제 보면 그 대왕은 자기의 어떤 속하는 그 주 대왕이고 네. 10대 대왕한테 전부 다 가서 다 받아야 된답니다. 어머나 무섭다. 어머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도 어디 안 걸릴 데가 없어요. 숨 쉬고 숨 뱉고 한 것까지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어우 정말 큰일 났네. 착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터도 두려움네. 아니 스님이 들어오시면 저는 어쩌라는 말씀이니까 스님. 그렇죠. 네. 이 울창한 소나무 사이로 스님의 그 상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네요. 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신가요? 예, 요 우리나라 초대 종정을 지내셨고 아. 법정 스님, 은사 스님 대신은 그 효봉 스님이시라고. 아, 효봉 스님. 예전시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처음 판사가 되죠. 일본의 어떤 그런 강제적인 판결을 내리게 해가지고 한국 사람을 사형을 선고를 하고 판사복을 벗고 그것이 죄책스러워서 천하를 옆판 하나를 지고 돌아다니고 엿장사를 했다. 옆판 하나를 지고 엿장사를 하면서 하다가 그 인연이 되어가지고 그 강원도 금강산 유점사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석두스님이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제자가 되어서 큰 공부를 해서 크게 깨쳐서 정화불교 또 모든 어떤 그런 선불교 또 어떤 신식불교의 어떤 그런 주석 아주 최고의 주석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 푸르르다 정말. 아 공기 좋고 날 좋고. 용화사에서 산길을 따라 500m 정도 오르면 용화사의 자그마한 부소감자인 도소람에 닿게 됩니다. 선불장 도소람. 와 호랑이도 있고 용도 있고 뭐 이게 뭐지? 뭘까? 해태? 원숭이? 오 되게 특이한 게 있는데 석상이 이거 스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 이건. 야, 아 스님을 찾아서 한번 여쭤볼 수밖에 없구나. 어 스님 아이고 대웅전 스님 계십니까? 안 계시네. 스님. 어? 와 저기 계신다. 와 스님 저기 계신다. 스님 대답이 없으시네. 아
아유. 애타게 찾은 스님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 보는데요. 지금 또 이렇게 참선 중이신 것 같아요. 스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거자님. 그 뭐 하고 계셨는지 네, 알 수 있을까요? 바람이 춤추는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바람이 춤추는 소리를.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네, 나무가 이렇게 탁 춤추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명상 이렇게 뭐 수행하고 계신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꼭 명상이라기보다 그냥 네. 즐기는 거죠, 뭐 이 자연을 이 나무와 또 이 구름과 아. 너무 멋지잖아요. 이 바람의 소리를 듣고 계셨군요. 예. 네. 그 우리 거사님 여기 앉아서 네. 한번 소리를 들어보시죠. 여기서요? 저는 저쪽에 갈 테니까 자리를 내주시는 건가요? 예. 그냥 어떻게 스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가만히 바람을 느껴보세요. 네. 오, 바람이 불어옵니다. 통영항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도서람에 앉아 들려오는 바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잠시 나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야, 스님 말씀대로 예. 이 바람의 소리를 느끼면서 예. 약간 이 뭐 참선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렇죠.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이제 뭐 불멍 그래서 멍 때리기 그러잖아요. 예. 잡념을 버리고 예. 그러니까 이 마음도 가벼워지고 제가 요즘 육아 때문에 좀 스트레스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것도 좀 해소되는 그런 그렇죠. 느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주 쉬어줘야 돼요. 꼭 뭐 깨달음 선 명상 이전에 조금 휴식을 좀 해주고 이 바람과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주는 것도 좋아요. 네.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좀 휴식을 좀 줘야 돼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큰 스님들이 예. 이 도소람에서 수행정진 하셨다 들었는데 예. 그만큼 이 기도처가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좋으면 자연적 마음도 좀 힐링이 되고 또 평화도 오고 아, 너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사실 네. 어디 좋은데 찾아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게 BTN 절 따라 전설 따라 그렇죠. TV로 시청하면서 네. 힐링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마음만 내면 네. 그 이렇게 좋은 곳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스님 제가 아까 올라오면서 화두 하나를 제가 품고 왔거든요. 예. 네. 이 말하자면 그 일주문이죠 저 앞에 예. 조그마한 석상이 하나 있어요 예. 동물이 예. 이건 강아지일까 고양이일까 원숭이일까 예. 제가 계속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올라왔거든요 무엇을 보였어요? 저는 그냥 강아지 같은 느낌이 들던데요 그 이 도량이 네. 그 저 알을 품은 그런 도량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뱀이 많이 살아요 산에. 근데 뱀이 나타나지 마라 해서 돼지 그 저기 서유기에 보면 돼지가 네네. 뱀을 다 잡아먹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제 그 돼지 형상입니다. 아, 그게 돼지였군요. 예. 도솔 스님은 25이 되던 해까지 미륵산 바위굴에 머무르며 참선 수행을 했습니다. 어느 날. 호랑이가 나타나 입을 벌리고 쪼그리고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호랑이의 입안을 들여다보니 목구멍에 비녀가 꽂혀 있었습니다. 호랑이를 가엽게 여긴 도솔은 목에서 비녀를 뽑아주었는데요. 그 후 어느 날 호랑이가 한 처녀를 업어와서 내려놓고는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혼절한 처녀를 깨워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자신은 전라도 보성에 사는 배이방의 딸로 혼인날을 받아놓고 그만 호랑이에게 잡혀왔다고 했습니다. 이에 도솔은 처녀를 보성에 살고 있는 부모에게 다시 데려다 주었고 처녀의 부모는 도솔 선사에게 감사의 뜻으로 300냥을 주었습니다. 도솔 선사는 그 돈으로 도솔함을 지었고 더욱 열심히 수행정진하였습니다.
지금도 도서람 위쪽에는 도솔선사가 호랑이와 함께 기거했다는 바위굴이 남아있다고 전해집니다. 도솔암에서 내려다보니까요, 통영항과 이 시가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마치 부처님이 중생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어지럽고 어두운 시대에 우리 미륵 부처님의 지혜의 광명의 빛이 참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BTN에게 있어서는 바로 시청자 여러분이 미륵 부처님입니다. 절 따라 전설 따라 여러분의 자비의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사랑과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절 따라 전설 따라. 저는 지금까지 소리꾼 남상일이었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욱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영의 대표적인 사찰이자 미륵 부처님의 강림 염원이 담긴 고찰, 통영 용화사. 용화사는 미륵불의 하생을 기다리는 중생들의 마음 고향입니다.